그 시간이 오랬나, 왜 오기 이렇게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, 오륩살이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.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,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.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말 허심탄회하게, 진지하게,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,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,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이 기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는 또 약간 좀 남겨놓고 합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. 그치, 오늘 여기서 다 얘기, 다음 기회까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. 아주 오늘 좋은 논의들을 많이 이루어서 아주 우리 남북의 국민들에게, 그리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, 물론 이제 시작에 빙산 일각에 지나지 않지만, 이 우리 첫 만남과 오늘 이야기된 이게 이제 발표되고 하면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그 기대를 만족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